월트 디즈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굴뚝 청소부. 땡. 착한 사람. 땡. 경비. 땡. 목사. 땡. 목수. 땡. 만화 영화 제작자. 아, 만화 영화. 월트 디즈니. 두 분 상식 퀴즈 제가 이번에 또 한번 할까요? 좋아요. 그럼 제가 네. 문제를 찾고 문제를 낼 테니까 쓰세요. 아, 네. 혹시 뭐 저거 있나요? 상품? 간단한 상품? 상품은 이긴 사람 오겠어. 상품은 축구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구 카드. 감사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요거. 누구야? 유니폼 카드.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레스 유니폼 카드. 아니야, 존 스톤스. 존 스톤스야. 존 스톤스로 드리겠습니다. 맨시티네. 지금부터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먼저 쓰시지 않아도 여기다가 동일하게 답변을 적으시면은 똑같은 점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쉽게 낼게요. 좋아요. 네, 난이도 쉽게. 1점짜리 문제입니다. 1점짜리 문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죠? 있어요. 그 철학자 이름을 적으시오. 근데 그게 구라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근데 일반적인. 아 일반 오케이 오케이. 일반적인. 네. 그 구라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적어주시면 적었습니다, 되겠습니다. 적었습니다. 예. 적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채팅창은 좀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안 보면 안 돼. 하나 둘 셋 공개. 뜬뜬뜬뜬뜬. 전화. 1점. 아 1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난이도. 소크라테스. 이게 좀 내려야겠네요. 아, 예. 채팅장을 볼 수 있어요. 아이 저는 뭐. 저도 네. 안 봐요. 저도 안, 안 보는데 봐. 혹시나 이제 또. 아 좋아요. 보여서. 다 내렸어요. 러브. 러브? 사랑이죠. 러브라는 말을 0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이름을 적으세요. 좋죠. 러브를. 러브라는 말을 0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점수 매길 때 러브라고 그래요. 0점을 러브라고 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런 게 그렇죠. 있습니다. 왜? 자, 왜냐면 뭐 사랑의 스포츠인가? 사랑의 스포츠예요? 사랑의 스포츠기 때문에. 스포츠 댄스인가 보다. 자, 스포츠 댄스일 수도 있고.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아, 5초요? 전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100초 드려도 돼요? 9, 8, 7, 6, 5, 좋았어요. 4. 네. 오케이. 자, 돌려주세요. 자, 1점짜리 문제입니다. 테니스. 스포츠 댄스. 스포츠 댄스. 테니스입니다, 정답은. 와! 4대 1. 2대 1. 15 love. 30 love. 세 번째 문제. 제주도에 유명한 거. 세 가지가 있죠. 바람, 돌, 또 하나는 뭘까요? 저거요? 여잔데요. 아이씨. 제주도에 옛 이름이 있습니다. 두 글자인 옛 이름 있어요. 제주도로 옛날 진짜로? 지칭으로. 제주도의 옛 이름? 뭐 땡땡도라고도 했고. 그럼 그 땡땡을 적는 거예요? 땡땡을 적는 두 글자. 도를 빼고? 예. 네. 적으셨나요? 네. 자, 1점짜리 문제 네. 들어주세요. 딴딴딴딴딴. 아, 바람돌 여자 삼다도 탐라고 땡. 왜요? 정답을 쓰라니까요, 왜 이걸? 또 똥을 빼쳤잖아요, 삼다도.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탐라라고 이렇게 적으셔야죠. 탐라라고. 탐라 두 글자잖아. 네. 바람돌 여자 삼다도 탐라고는 틀렸죠. 아니 형식은 맞춰야죠. 휴지...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아니, 내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식자랑. 아 지식자랑 얘가 문제 이상하게 했잖아. 난 이만큼도 알고 있다라고. 좀... 땡땡 돌아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탐라. 그래서 두 글자만 쓰라고. 네, 탐라. 알겠습니다. 필라테스 운동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필라테스를 고안한 사람이요? 예,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처음 고안한 사람. 필라테스를 처음 고안한 사람? 유명해요? 유명하죠. 아라의 당구님? 모르죠. 이거는 2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종수 씨는 필라 로버트. 로버트 필라. 왜 필라 로버트예요? 외국인인데 이게 필라테스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버트라는 성이 좀 흔하니까 필라랑 테스가 연합해서 만들었다? 네, 뭐 필라랑 테스랑 테스요? 네. 소크라테스. 필라랑 소크라테스랑 철학적인 운동이니까 네, 필라 로버트. 철학적이죠. 필라테스. 네. 정답은요? 요제프 필라테스. 필라테스, 필라테스 정답! 정답! 아, 이런 일차원적인 문제를 낼 줄 몰랐지 나는. 4대 3이 됐죠? 4대 3. 역전했습니다. 오. 역전했기 때문에 종수 씨가 네? 어? 2점이, 2점짜리 아니었나요? 2점짜리. 그럼 다 5점이에요. 아, 5대 3. 5대 3. 그럼 종수 씨가 네.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리과학, 사회스포츠, 문화히스토리 이거 적어놔야겠다, 이거는. 지리, 문화, 과학, 히스토리, 사회, 영화, NTV, 스포츠, 자연. 과학으로 갔어. 아, 과학? 과학? 사이언스. 오케이. 네. 아. 지고 있는 사람이 아, 네, 종목을 고른 건데. 몇 점짜리인가요? 2점짜리. 2점. 좀 어려워요. 감염에 의해 뼈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인데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바로 맞추기 힘들 거예요. 원피스 알죠? 골디 로저와 에드워드 뉴 게이트 흰수염을 합쳐보세요. 그러면 세 글자가 나옵니다. 5, 4. 적었어요. 정답. 골마겸.
에드워드 뉴게이트라고 했을 텐데요. 누군지 몰라요. 걔가. 에드워드 뉴게이트 흰 수염이라고 했을 텐데. 골 수염. 수염 씨요. 분명 힌트를 드렸는데. 영화인 TV 가겠습니다. 영화인 TV가 들어가겠습니다. 영화인 TV. 영화인 TV. 자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인공인 초록색 괴물의 몇 점이에요?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이거는 1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주인공이고 굉장히 인기 많아요. 초록색의 힘이 셉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슈렉 뜬뜬뜬 아, 정답입니다. 아하. 아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힌트 좀 안 돼. 힌트 좀 안 돼. 네. 아 이거 참.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아무거나 고르겠습니다. 네네. 자 지리 가겠습니다. 지리. 아 지리네요. 아. 파나마의 수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쉬운데? 다섯 글자입니다. 파나마의 저는 다녀왔기 때문에 수도. 이거 저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너무 유리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중 씨도 다녀왔으면 됐잖아요. 가보겠습니다. 파나마 시티, 딴딴, 파나마 딴딴, 시티. 딴딴. 어, 파나마 시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면은 동점이죠? 동점이에요. 어? 의준 씨가 고르시기 바랍니다. 5점이에요? 네. 제가 고를까요? 뭘로? 뭐 저는 같이 가죠 같이. 자연 스포츠? 스포츠로 가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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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가겠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로봇에 의한 축구 월드컵 대회가 있거든요. 있어요. 이름은 아, 무엇일까요? 그건 몰라요. 봤는데. 힌트 드리겠습니다. 마이 네임 이즈 띠띠띠. 오케이. 까보세요. 로봇컵. 로봇컵. 아 근데 아, 잘해? 힌트를 받기 전에 우리 둘 다 적었어. 아, 우리 둘 다 로봇컵이라고 했어요. 로봇컵이니까. 잘하지 우리? 조금 이제 그렇게 만만한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월드컵 역사상 결승에서 해트릭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있죠. 전무후무하죠.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선수 누굴까요? 이 선수죠. 자 하나 둘 셋. 펠레죠. 펠레. 펠레. 정답이 아닙니다. 다시 도전. 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도전. 펠레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정답이 아니면 그럼 나 이 선수밖에 없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트로 끝납니다. 트로 끝난다고요? 카카로트? 베지트. 월드컵 베지트. 결승전에서 베지트.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이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이 뭐예요? 제프 허스트입니다. 제프. 아 들어본 것 같아. 문화로 가겠습니다. 오 문화. 어렵다. 그리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국립박물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손 들고 가겠습니다. 정답. 아테네 국립중앙박물관. 거의 근접했어요. 아 거의 근접했어요? 어? 어? 정답. 어. 아테네 국립박물관. 거의 근접했어요. 정답. 아테네 중앙박물관. 비슷한데 틀렸습니다. 어. 정답. 아테네 박물관. 아테네 박물관. 네. 틀렸습니다. 아테네 신전 박물관. 틀렸습니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테네 국립 땡땡땡 박물관입니다. 아테네 국립. 10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10점. 아테네 아 알았다 정답. 국립. 봐 보면 나 해도 돼요? 봐 나 해도 돼요? 네. 아테네 국립 수도권 박물관. 수도권 박물관 땡. 아테네 국립. 국립 그리스 박물관. 그리스 박물관 땡. 아씨 정답. 아테네 정답. 아테네 국립 캐피탈 박물관. 캐피탈 땡. 정답. 예. 어. 마지막으로 아테네 국립 글로벌 박물관.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테네 국립 어? 기역 기역 히읗 박물관입니다. 정답.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정답. 10점! 야. 아, 고고학 박물관.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그리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고학이지. 아테네는. 너도 몰랐잖아. 아, 맞췄잖아. 아랍어로. 아랍어로. 아랍어로 사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죠? 사하라? 사하라. 사하라 사막 아시죠? 적었습니다. 너 알아? 알죠. 저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사막이죠? 아니요. 엄청나. 어떤 그 정답 적어요? 공포가 생기는. 맞아요, 맞아요. 공포가 생기는 죽음. 사막이에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죽음?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와 힌트 좋았다. 틀렸습니다. 갔다 왔다. 아 갔다 왔지. 아까 아티르도 아, 다 틀리고 뭐야. 아, 아니 갔다 왔는데 그럼 죽음 뭐. 아니야? 그럼 뭐 언어 자 이제부터는 아니, 아니, 받아볼게 받아볼게. 정답. 귀신. 귀신 틀렸습니다. 정답. 아니 뭐야. 죽음 아니었어? 훨씬 틀렸습니다. 아. 사후세계. 사후세계 틀렸습니다. 정답 공포. 틀렸습니다. 정답 악마. 틀렸습니다. 자 의정식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괴물. 괴물 틀렸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아 정답 사막. 정답입니다. 아하! 아 그래 이것을 알고 있었지 나는. 아, 근데 드중이 또 뒷심이 조금 만졌네요. 뒷심이. 기회 줄라 그랬지. 사막 사막이란 뜻이야.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 포기했어요? 포기? 거의 포기? 아니요 이제 뭘 해도 제 의미 카테고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7점. 7점짜리. 7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7점. 깔라만 씨는 어느 과에 속하는 식물의 열매일까요? 정답. 해바라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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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아, 두 글자. 정답. 키위과. 키위 땡. 정답. 깔라만 씨. 오렌지. 오렌지. 정답. 오렌지 땡. 레몬. 땡. 쳐요. 아, 쳐. 근데 신기해. 우리. 아! 뭐가? 뭐가? 땡. 정답.
식초. 땡. 앵두. 앵두. 땡. 감귤. 정답. 어? 진짜로? 진짜. 아니 귤인 줄 알아. 근데 귤도 안 했잖아. 두근 줄 알아니까 오렌 귤. 검자는데 오렌지라고 했어요. 아, 낄깡? 감귤 맞아. 감귤, 낄깡. 감귤. 지금 발정을 다 못 쓰겠는데. 어, 뭐 너무 안 돼요? 역전할 수 있게끔 응. 10점짜리 한번 가. 아니 이 50점짜리 없나요? 지금 아니, 음식이 오고 있어. 지금 쫄려요. 시노메타로 해줘. 드드드든. 아니 최대한 많이 줘. 인터폴은 무엇을 잡는 국제 기관일까요? 정답. 무엇을 잡는? 예. 범죄자. 국제 범죄자. 국제 범죄. 정답입니다. 아유 씨. 10점 또 기록하세요. 아, 네. 아쉬워도 기록해요? 네. 아, 많은데. 인스턴트 커피가 있죠? 네.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정답, 커피. 좀 더 디테일하게, 땡. 정답, 네. 원두커피. 원두커피. 정답. 정답. 아니, 커피를. 커피콩. 아, 커피콩. 커피콩 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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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안 드셔보셨어요? 아, 네. 진짜. 영화TV로 가겠습니다. 네, 영화TV. 월트 디즈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굴뚝 청소부. 땡. 착한 사람. 땡. 경비. 땡. 목사. 땡. 목수. 땡. 만화 영화 제작자. 아, 만화 영화. 월트 디즈니의 직업은 만화 영화 제작자죠. 원래도 그걸 했어요? 그걸 평생 했어요. 만화. 아니, 영화. 그거 당연히 아는 거네. 아니, 하기 전에 나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사회로 가겠습니다. 사회. 아, 100점짜리인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30점. 예. 프랑스 혁명 시절 아~ 로베스피에르의 독재를 끝낸 사건이 있는데요. 뭘까요? 정답. 길로틴. 길로틴이란 사건이요? 길로틴은 아, 단순히 사건 정답. 사건. 프랑스 혁명. 네. 더 디테일하게. 제4차 프랑스 혁명. 아, 땡. 아니에요? 아, 정답. 잔다르크의 반동. 땡. 테르 땡땡땡의 어? 반동입니다. 테르 땡땡땡. 테르 테르 땡. 테르시아? 뭐야? 테르시아. 테르가 뭐야? 사산조 테르시아. 정답. 테르 미 땡땡의 어. 반동. 아, 정답. 테르미 쇼팽의 반동. 테르미 쇼팽. 땡. 테르미 테르미 빠쇼의 빠쇼. 아. 테르미 빠쇼. 테르미 뽕듀? 테르미 샤넬? 테르미 뽕듀? 땡. 힌트 드리겠습니다. 직업이야? 뒤에가 땡땡이? 아닙니다. 테르미 땡땡이 하나에 붙어있는 단어예요. 아! 우유. 정답. 네. 테르미 숄라. 숄라 땡. 축구랑도 관련이 있어. 오? 테르미 패스. 테르미 슈팅? 땡. 최고 잘한 축구선수에게 테르미 도르! 테르미 도르의 반동! 정답! 테르미 도르! 테르미 도르! 정답!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축구하래. 축구하래. 테르미 도르. 발롱도르. 어렵다. 아. 몇 점이에요? 정수씨? 저요? 53점이요. 44점. 얼마 차이 안 나네? 9점짜리 내겠습니다. 아 9점짜리. 오케이. 이기면 동점. 이기면 안 돼요. 엄숙올림픽이라는 별명의 하계올림픽을 주최한 도시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모스크바. 모스크바. 엄숙. 모스코. 냉전체제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많이 참여를 못해가지고. 맞아요. 아 아니다. 분위기가... 다시 해도 돼요? 땡. 정답. 프랑크푸르트. 땡. 베를린. 땡. 함부르크. 땡. 정답. 부다페스트. 땡.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정답. 샹트페테르부르크. 땡. 되게 유명한 도시. 아, 마드리드. 땡. 런던. 정답. 아, 유명한데. 파리 아니면 런던이지롱. 9점. 아, 이겼지롱. 숫자로 몇이야? 53에서 9 다음에 62점. 왜 런던 안 했냐? 20점짜리 하나씩. 17점. 17점짜리. 아, 그거 안 되잖아, 역전이. 어디 한 방에 뭐 날로 먹으려고 그러잖아. 두 번 맞추면 되잖아. 두 번 맞추면 알았어. 되잖아. 인터넷은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정답. 미국. 미국? 정답. 다음 문제 주세요. 2점 차이? 2점 네. 차이죠? 1점 차이. 아, 2점 차이. 2점 차이 60점. 몇 점 짜리예요? 2점 짜리로 주세요, 이번에. 1점, 1점. 뇌를 둘러싸고 주세요. 있는 부분의 뼈를 무엇이라고 해요? 정답! 예. 네. 머리뼈. 머리뼈, 땡. 정답. 한자로 말해야 됩니다. 한자로. 아~ 두 개의 골. 두 개의 골 정답입니다. 1점 이렇게 잘했죠. 두 개의 골이라고 했어요. 어, 두 개의 골이라고. 정답. 했어요. 두 개 골. 두 개의 골이라고. 내가 왜 그걸 두 개의 골이라고 했냐? 아니, 두 개의 골이라고. 참나. 아니, 두 개의 골과 두 개의 골을 항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중동 두 개의 골. 공동 60이죠. 두 개의 골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자, 두 개. 몇 점 차죠? 똑같이 1점 받았기 때문에 2점 차이죠? 2점 차이. 좀 국밥이 거의 오고 있으니까 1.5점. 1.5점 좋아요. 알겠습니다. 1.5점. 루마니아의 전통 음식 머멀리거는 어떤 가루로 만든 죽일까요? 정답! 가루요? 네, 어떤 커피 가루. 커피 가루 땡. 정답! 옥수수 가루. 옥수수 정답. 너 먹어봤지? 네. 아씨 진짜요? 먹는 건 얘기하지 마요. 아니, 왜냐면 그쪽 지방이 약간 옥수수 가루 이런 걸 많이 해요. 아니 먹는 걸로 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3.5점 차이죠? 그 조금 걸 64점, 64.5점. 자 여기서 4점. 4점 갑시다. 아 4점 갑시다. 역전 되죠? 그럼 딱 지금 역전 되죠? 거의 왔거든요. 네, 4점 4점 빨리. 라플레시아란 무엇일까요? 라플레시아는 꽃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모른다며. 찍었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기생식물이라고 했죠. 68.5점 대 60몇 점? 아, 61점이요. 61점. 자 이거는 9점? 3점 내. 3점 오케이. 3점. 아 나 잘 맞췄잖아. 네, 3점짜리. 앵무새는 먹이로 무엇을 먹어요? 정답! 앵무새 사료.
치약과 곤충류인데 네. 앵무새 사료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원래 씨앗과 곤충이 여기 써있죠. 아, 예, 예. 지하에 녹아있던 마그마가 지표를. 정답 용암. 정답. 몇 점짜리인가, 이거? 1점이었어요. 아, 어, 지금 몇 점 됐습니까? 65점 됐습니다. 65점. 3.5점 네. 차이네요. 아, 그럼 4점. 4점. 아, 4점 좋아요. 이번에 맞추면. 어, 좋아요, 좋아요. 6점. 지금 네. 60. 65점이요. 5점 대 68.5점. 네. 아, 4점. 물 위를. 정답. 소금쟁이. 정답. 물 위를 혹시 걸을 수 있나 없나 아닌가요? 으이그 나도 할 줄 안다 그런 거? 싸, 이거 싸. 미리 베낀 거 아니에요? 아니요 2점 축지법 아니에요 축지법? 2점 2점 멸종된 동물인 파라케라테리움은 어떤 동물의 친척벌일까요? 정답 원숭이 땡 정답 공룡 땡 정답 바퀴벌레 땡 정답 삼엽충 삼엽충 땡 코끼리 코끼리 땡 소의 종류입니다 아 소의 종류라고? 정답 물소 물소 땡 정답 코뿔소 정답 정답 코뿔소가 소예요? 코뿔 소잖아요 이름이 아 그렇게 어딨어요 아 이름이 코뿔 소잖아 코끼리입니까? 코끼리입니까? 아 그건 아니지 염소는 소 아니야? 코뿔소가 소인가? 네. 자 사회 문제 가겠습니다 사회 눈사람을 만들 때 보통 눈사람 코에는 정답! 의중실에 조금 빨라집니다 아, 루돌프? 루돌프? 아, 네 내 차례야 나 다 듣고 얘기할 거야 문제 내겠습니다 아. 눈사람을 만들 때 보통 눈사람 코에는 무엇을 꽂을까요? 정답 댕근? 당근 정답입니다. 당근. 자, 사정.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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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정답. 나뭇가지. 아, 나뭇가지도, 나뭇가지도 많이 자릅니다. 나뭇가지도 있는데 공동으로 해주세요. 늦었어요. 아, 안 맞나? 아니, 보통 근데 당근보다는 겨울한 거 안 맞나? 아니요. 겨울한국은 올라.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아니요. 당근보다 제가 이거 항의합니다. 네. 나뭇가지가 훨씬 많습니다. 둘 다 정답인데. 아니요, 당근보다 빈도수 제일 네, 많은 건 나뭇가지. 제가 먼저 아니죠. 루돌프는 아니죠. 루돌프는 아닌데 틀렸다고 치고 그다 나뭇가지. 근데 맞췄고 이제 정답 기억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69대 76.5인데. 야, 치열하네요. 5점 문제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 정답. 뉴욕.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 땡. 정답.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5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아, 왔어요. 왔네. 아. 자, 이거는 이제 상품. 아. 선수 저지 카드는 정수 씨. 아, 그렇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아~ 존 스톤스. 네. 저지를 저지할 수 없네. 제가 좀 상식이 좀 있는데요. 2차 상식 퀴즈 대전은 또 정수 씨가. 제가 상식이 참 없어요. 아닙니다. 당구님 되게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다만 상대가 저였을 뿐. 근데 코뿔소가 진짜 소야? 말이네 코뿔소는. 근데 서로 끝나니까. 이름이 코뿔소잖아. 아니 나는 진짜 손가 해가지고. 자 여기 좀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좀 치우시고 딱지 빨빨 치워야지 딱지 안 치우면은 딱지 칩니다. 딱지 되면은 이거 소독해야 돼요. 저 보드마카 하나 더 주세요. 자 보드마카. 마카롱 대통령이죠? 옛날에 뭐 국밥 가성비 좋았는데 가성비가 아닌 게 됐어요. 국밥 정도면 엄청 가성비 아닌가요? 옛날 정도의 그 가성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은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절대적이었는데 의중이가 국밥을 좋아하더라고.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진짜 좋아하더라고.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 난 아직 총각이야 결혼 안 해서. 봉투는 총각이죠. 내년 정도에는 좀 소식을 좀 기다려볼 수 있을까? 제가 항상 하는 일이나 올해 초에 계획을 했어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근데 이게 항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결혼이요? 지켜보죠.